안녕하세요. 서한의 마음정원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세계의 러브스토리로 기억되는 영화 타이타닉은 20여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상과 충돌하면서 침몰한 지상 최대의 실제 해난사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죠. 1998년 미국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 개봉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을 수상한 역대 최다 수상작이기도 하죠. 오늘은 모두 잘 아시는 영화 이야기는 생략하고 침몰 당시의 비하인드 감동 스토리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무게만 해도 4만 6천 톤이고 높이가 20층 건물 정도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몰하지 않는 여객선으로 자신했지만 첫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승객 2,200여 명을 태우고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중첫 항해 4일 만인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빙상과 충돌하며 2시간 40분 만에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합니다. 2,200여 명 승객 중에 1,50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구명보트는 승객의 절반밖에 태울 수 없는 규모였는데요. 외관을 해친다고 많이 쉽지 않았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당시 구조된 승객들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 씨의 회고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공유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공포의 그날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배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부선장은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로 오세요 라고 외쳤지만 가족을 버리고 구명 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명 없었습니다. 레히틀러 씨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레이틀러 씨는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요 여보 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레이틀러 씨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에스터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며 멀어져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터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호를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억만장자 벤자민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턱시도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책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오. 미국 메이시즈 백화점의 창업자 슈트라우스 씨는 당시 세계 두 번째 부자였는데요. 그의 아내 역시 보트에 타기를 거부했고 그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했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하녀를 태웠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모피 코트를 하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 씨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에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는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리더파스는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가 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두 아이를 구명보트에 태우자 만석이 되면서 자신은 탈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일어나서 스미스 부인을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리를 주저없이 양보했습니다. 그 위대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저명 신문가, 육군 소령, 저명 엔지니어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승객 구조를 책임졌던 찰스 레히틀러 씨 외의 전 승무원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알아서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전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의 후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찰스 레이틀러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타이타닉의 마지막 순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그 위대함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다 아름답지만은 않죠.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노 씨는 재빨리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을 당했고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영화롭게 오래 살지도 못했을 바에야 그때 차라리 영광스럽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게 나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본연의 찬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절체절명의 그 순간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며 인간의 위대함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타이타닉호의 최후의 승객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서안이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